백두산 폭발은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매우 큰 폭발 소리였죠. 이로 인하여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뉴스는 백두산 폭발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동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1883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와의 폭발적 분화 시에 4,800km가량 떨어진 인도양의 로드리기스 섬과 3,000km가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퍼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역시 939년 폭발 당시 1,000km 정도 떨어진 일본 교토 남부와 946년 폭발 당시 465km 정도 떨어진 개성과 1000km 정도 떨어진 일부 나라 지역에서도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백두산의 폭발은 마치 천둥 소리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천둥 소리는 동북아시아를 암흑으로 뒤덮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백두산 반경 85km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85km 내에 있는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 이곳에 있는 동식물이 모두 소멸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산시를 포함한 북한의 동북부 지역이 그 자리에서 초토화되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만주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문명은 자연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죠. 또한 백두산 천지에는 대량의 물이 존재하는데 이 물은 그대로 계곡을 따라 북한 동북부를 물로 뒤덮게 했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85km에 달하는 초토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산재였죠. 1815년 탐브라 화산이 분화였을 때 1815년 유럽은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부를 정도로 파급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화산 분화 규모 7등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화산재의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화산재 피해를 예측을 하곤 합니다. 한반도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므로 서풍에 불면 화산재 구름은 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날의 기상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의 화산재는 함경도를 지나 동해를 건너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를 통과하여 태평양 쪽으로 진행되게 되었죠. 화산재는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한에서도 화산재의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동북아시아 항공망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 내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엄청난 혼란이 휩싸이게 됩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 북한 동북부 지역이 아예 날아가 버린 터라 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본래 친중 세력을 숙청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중파는 이것을 기회로 잡게 되었습니다. 친중파의 세력은 예전보다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원조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친중파 내에는 여러 군부대의 장군들도 있었고 심지어 평양을 지키는 부대들도 가담하고 있어서 친중파는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김정은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폭발하여 북한 곳곳에 감시체계가 망가지고 있던 사이 친중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평양 곳곳의 친중 근위 부대들이 화산 폭발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죠. 이들은 빠르게 북한 평양 내 주요 거점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은의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이었죠. 만약 김정은의 신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쿠데타 세력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김정은의 위치부터 파악하고 이를 제압해야 했죠. 백두산 폭발 직후 김정은은 비밀 은신처로 피신한 곳을 알려줬습니다. 혹시라도 백두산의 영향이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운이 좋게도 김정은이 쿠데타 세력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중 쿠데타 세력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단둥지역입니다. 단둥지역에는 중국군이 미리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쿠데타가 일어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죠. 중국군은 백두산 지역에서의 중국인 보호 및 북한 내 치안 안정화 작전의 명분으로 북한 내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록강의 물이 백두산 폭발의 영향으로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북한 국경경비대가 단둥 철교를 차단했기 때문에 북한 내로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우의 수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낙관적인 예상만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겁니다. 중국 군부는 어떻게든 북한 내로 진입하라는 명령에 북한 국경경비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국경경비대와 중국군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미 쿠데타 세력이 평양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백두산이라는 급변사태가 발생한지라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중국군이 쳐들어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백두산에서는 수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북한군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백두산에서의 수습은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북한군은 수습 현장에서 이탈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친중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북한군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총격전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휴전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돈바스 지역은 친러 반군이 아직 영위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친러 반군 간의 국지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돈바스 지역 내에서 재차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잠잠해졌던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쟁의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됐죠. 서방 세계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행동에 난감을 표했으며 극동아시아의 한반도와 유럽의 우크라이나 둘 중 그 어떤 곳도 집중을 못하게
혼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정세도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된 식량난이 중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중동 내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거기다가 백두산이 폭발하여 대규모의 화산재를 발생시키는 바람에 정찰기나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힘들었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었던 휴민트가 전부였습니다. 화산재의 피해로 인해 한국도 백두산의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 같다는 국가정보원의 말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찰 자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북한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략적인 상황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계는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폭발을 두고 정쟁만 벌이고 있었죠.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지, 이 피해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 당장의 지지율을 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국가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여당은 야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붙잡고 있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무능력한 여당이라며 욕하고 있었죠. 국가정보원에서는 지금 당장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난 것 같으니 당장 수를 써야 한다고 요구 중이지만 정계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백두산 이야기만 주야장천하고 있었죠. 모든 정보기관이 백두산에 집중되고 있었을 그때 서방세계에서도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마침내 북한 영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백두산을 수습하고 있어서 중국군의 이런 개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중국군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군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게 했고 중국군은 더욱 빠르게 평양으로 계속 진격하게 됩니다. 중국군은 20일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였고 친중 계류 정부도 빠르게 세워질 것이라 보였죠. 중국이 기어코 북한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은 노발대발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병력을 정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국지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한국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발을 빼고 한반도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리 쉽지 않은 상태였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더 넓은 유럽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라 발 빼기가 어려웠죠. 한편 한국에서도 인지와 중국군의 개입을 눈치채고 데프콘을 상향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계에서는 또다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전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정계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전파는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현재 급변사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빠르게 북진을 해야 한다였고 협상파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여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피해를 수습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였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였지만 정계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군의 북한 개입에 위협을 느끼고 신냉전을 대비해 국방군을 가지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남북간 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자유민주당이 가진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로 평화헌법 개정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 협상파들을 구슬려 이 상황을 중재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다가 통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미국 등 서방세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고 있었고 미국의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라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는 협상파들의 세력이 더 커지기 시작했죠. 정계에서는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던 사이에 중국군은 빠르게 진격을 하며 평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중국군이 평양에 당도라도 하는 순간 김정은의 신변도 조만간 찾아낼 것이고 친중 세력이 북한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빨리 수습을 해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계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북한의 급변 사태는 빠르게 해결 중이었고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 현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오히려 한국을 불안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계는 이를 두고 더욱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죠. 국민들을 이끌 정계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순간 속에서도 중국군은 계속 남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함락이 코앞이었죠. 이 진격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